처음부터.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안 나오나? 이거거든! 그래! 어,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제이슨 얼마나 기분 나쁠까. 풀 쓰고도 죽어서. 아이 너무 좋다. 그렇지! 후웅 깔끔하게 했잖아 리신아. 연파 맞춰줄 줄 알았다. 좋았다. 일부러 딱 평타 페이크 넣고 이 날리고. 저게 갱홍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? 방금 제가 미니언한테 톡 친 것처럼. 그럼 사슬 모션이 기존에 비해 좀 더 뭔가 좀 깔끔하게 안 보여서 어디로 쓸지가. 아 너무 아까운데? 아니 W만 나갔어도 속박 때문에. 이제 왕인 머리를 조아리의 차례. 어, 쌍원디! 아,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 너무 아깝다. 근데 뭔가 이길 싸움 같았었는데. 이러고 Q 3개만 찍고 W선만 합시다. 어차피 이거 그냥 라인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찍어놓은 거였어서. 라인전 충분히 편해졌으니까. 친구들? 그걸 먹는다고? 너넌 죽었다 너네 리신한테. 너네는 리신한테 사랑받긴 글렀다 이쁨받긴 해너. 착한 친구들인 줄 알았더니 빌런이었네 이제 보니까. 다 잘 가고. 아 근데 트린 너무 잘 버틴다. 시원하다. 이 판은 제가 이거 잘못 가긴 했는데 이 판도 극딜로 갈 거니까 급으로 올릴게요. 이거는 이따 조냐 올리면 되니까 뭐 근데 상관은 없겠다. 조냐 아니면은 지평선. 완전 극딜로 갈 거면 지평선도 괜찮거든요. 그거는 상황 보고 가는 거예요. 지금 데미지가 상당히 센 타이밍이기 때문에 루덴 플러스 이 교류 발전기 이것만 있어도 엄청 세거든요. 상대 팀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미 1코어 턴인데도 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급딜살이 재밌는 게 그냥 한 콤 들어가면 일단 하나씩 죽어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타 친다고? 그거 친다고 너네 느려? 야 우리 부르는 용도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절대 버스트 안 될 텐데. 어 하네? 뭐 이러면 그거 깔아놓으면 어떻게 딜 할 건데? 내가 빅토르 궁만 깔아도 너네 뭐 아무것도 못할 거 하잖아. 까
까비. 뭐? 아, 풀! 아, 이거 풀만 눌렸으면. 나 뭐 때문에 풀이 바로 안 눌렸지? 아, 이거 한 턴 더 버텼으면 됐는데. 이제 잘 잘라놓고. 뭐야, 음파가 안 맞으니까 저렇게 되네. 아, 조니아 하나 갈까? 조니아 가면은 좀 더 확실하긴 한데. 아니다, 이거 그냥 갑시다. 지평선 2판은. 그치, 이게 트린이지. 아, 이거 이즈 궁 훔쳐놓을 거예요, 급하게. 보인다, 어디로 갈지. 2턴에 초시계 하나 써놓고, 초시계 이따 버릴게요. 지금이 가장 센 타이밍, 그냥. 물론 여기에 이제 데캡이 있으면 더 세게 하겠지만은, 극딜 삼신기 느낌. 극딜 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. 이거 딱 랭크용, 이게. 여기에 조냐나 지평선 선택이긴 한데, 지평선이 좀 더 딜이 세고, 사이드 Q랑 E 같은 데 다 터지거든요. 거기다 쿨감까지 달려 있어서. 나 잡을 건 다 잡긴 했는데. 이러고 데캡 올립시다. 상대 마저팀 안 올린다.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. 방금 맞아봤으면 마저팀 살만한데. 이즈는 주포 갈만한데. 네, 그냥 체질 변환하는 느낌이죠. 처음부터 무조건 극딜을 해야지라고 시작하는 판은 잘 없어요. 하다 보니까 잘 크고 물몸 많아서 루덴에 갈 땐 있어도. 처음부터. 좋았다. 지평선도 괜찮은 것 같다. 이렇게 3코어. 아, 지린다. 이게 예전에는 일반 게임에서 받은 게 이게 마스터 랭크에서도 이제 먹힌다는 게